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생겼죠? 저처럼 손종석 강사님인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피드 클라이밍 선수 손종석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쯤 선물이라고 하면 이때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수입에서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자. 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는데 기분 어떠세요? 되게 좀 부끄럽네요. 되게 잘 어울리시네. 근데 되게 두상도 잡으시고, 곤색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예뻐요. 근데 곤색이, 곤색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거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어디죠? 한판 닭갈비고요. 지금 메뉴판을 좀 보시면. 네. 이거 보시면 크게 매콤. 빨갛게 나오는 거 매콤 콜입니까? 네, 좋습니다. 네, 매콤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세 분이시니까 네. 방법은 뭐 계란찜이나 뭐 피자 돈까스 피자가 어떤 피자예요? 피자는 얇은 또띠아. 그게 뭐 꿀? 그 마늘잼 발라서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꿀 찍어 먹어요. 꿀 굿. 네. 그럼 이걸로 할게요. 3인. 예, 네, 3인으로 해서 맵게 하면 닭갈비 3인분 기본 나가고 네. 계란찜에다가 이제 피자를 선택하셨으니까 피자가 네. 나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음료수 하나 주시고요. 음료수는 저희는 탄산음료 네 가지가 있는데 다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어요. 여기 박수. 미국 온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계란찜 나왔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게 나왔네. 전 빨리 이거랑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접시를 먼저 다 드세요, 분량도. 피자 나왔어요. 난 이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힐링 열심히 할게요. 이게 곤드리 피자 같은 거 비슷한 거잖아요. 고르곤졸라. 고르곤인가요? 네. 곤돌라요? 곤드리인 줄 알았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야, 꿀이랑 찍어먹으면 정말 맛있다. 일단 드셔보세요. 네네. 볼링 갑시다. 볼링이요? 네. 가서 2-1 둘이 점수 대 나 하나. 원래 몇 점 나와? 솔직히 말씀하세요. 80? 너는 많이 안 쳐봤지. 네. 그렇게 준비해서 저랑 해가지고 게임비 내기 합시다. 그래도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요? 네. 나는 뭐 지면 내면 되니까. 게임님이랑 지금 김 들어갔나요? 김도 들어갔고요. 김 나무에 있습니까? 김치. 자, 여러분들 볼링 4개 왔죠. 2-1로 진짜 안진마가 아니라 그냥 유전자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겼다 이겼어. 우수 쳤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저희끼리 연습 게임 끝났고요. 보시면 왼쪽에 제 거 라인 하나고요. 오른쪽에 라인 두 개죠. 제 점수랑 이 두 사람 종석 강사님이랑 우리 현우 합산해서 누가 이기는지 지는 사람이 경기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진다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리스 볼링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지겠습니까? 그리고 현우는요, 운동신경 꽝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발 봤어! 뺑! 선을 밟았어! 선을 넘었어! 파우! 현우야! 네?
좋아하죠. 오케이, 알아. 자, 일단 중간 점검은 7라운드 74점 마루왕 39점 41점에 80점 총 6점 차이입니다. 자, 두 분이 더 치셨는데 지금 저랑 20점 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준수? 아, 준수합니까? 네, 종석 씨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근데 73점 플러스 53점으로 126점. 형님 안 가세요? 형님. 라떼? 더 드시겠습니다. 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카페 라떼. 따뜻한 거로요? 카페 라떼 따뜻한 거 하나랑.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그래도 좀 같이 뭐 데이트는 데이트 뭐 남자들끼리 이러한 데이트 어떠셨어요? 아, 되게 이런 소소한 뭐 오랜만이다. 아, 진짜요? 근데는 아, 되게 시간 감사드리고 저희는 좀 쉬다가 그 어디죠? 바로